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 출구 앞. 오후 6시가 조금 지난 시각 퇴근길 직장인들로 에스컬레이터 앞이 꽉 막혀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인파를 수용하기에 인도는 턱없이 부족해 도로까지 떠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되게 많이 붐벼요. 6시 정도 되면은 입구에서부터 줄을 엄청 길게 서서 가거든요. 그러면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피해서 조금 그냥 늦게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가장 인파가 몰린 6시 10분. 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 10분 가까이 걸리는데 평소 5분보다 2배 넘게 소요됩니다. 계단 없이 에스컬레이터만 있는 구조는 성수역의 출입구 네 곳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3번 출구가 붐비는 건 지식산업센터 등 일자리가 있는 시설들이 많아져 직장인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팝업 스토어 등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3번 출구와 가까이 있는 것도 혼잡을 가중시킵니다. 저는 팝업이나 진짜 카페가 맛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자주 매일 와요. 팝업이나 카페가 제일 유명한 장소가 3번 출구로 가야지만 나와서. 지난 6월 기준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 성수역 이용 승객은 24만여 명으로 9년 새 약 9만 명 급증했지만 대책은 미미했습니다.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뚝섬역 등 다른 지하철역을 이용하려 하지만 동선이 불편해 쉽지 않습니다. 또 성수역 부근을 지나는 버스는 단 4대뿐이라 지하철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성동구청과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했지만 혼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자체보다는 이제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보니까 차가 들어오기도 힘들고 참다가 막 또 빨리 들어오다 보면 어떤 이제 교통사고 이런 것도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출입구 신설 계획은 내부 검토 중이며 계단 설치 등의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번 출구와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2번 출구 그 두 곳에 계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근시일 내에 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출입구 신설은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동선을 정리해줄 칸막이 설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혼잡 구역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진입하기 전에 외부 공간에서 스크린을 하는, 즉 진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짧게, 이거는 단기 처방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안전사고는 분명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동구는 향후 안전인력 추가 투입과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마을버스 정류장 이전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출구 앞 횡단보도를 이전하고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서울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이주혜입니다.